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요즘 해열 진통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타이레놀을 이른바 동네 약국에선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는데요. 타이레놀의 이례적인 품귀 현상, 어떤 일 때문인지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흔히 해열 진통제로 많이 찾는 타이레놀을 요즘 약국에서 찾아보기란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접종 후유증인 발열과 통증에 타이레놀이 효과적이라는 방역당국의 발표 이후 천안을 비롯한 전국의 약국에서 타이레놀은 내놓기가 무섭게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선 약국에서도 타이레놀 자체를 이젠 구하기가 어렵다고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뭐 계속 품절 상태예요. 뭐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와요,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 그거는 뭐 정해져 있진 않아요. 인근에 뭐 조그만 약국들은 거의 다 비슷한 상황이신 거죠? 예, 아마 그럴 거예요. 일반 주민들이 집 앞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약국에서 타이레놀을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이들은 비교적 구하기 쉬운 편의점이나 대형 약국 등을 찾아 약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선 약사들은 타이레놀을 구하기 어렵다면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을 함유한 다른 약품들을 구매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약사들이 추천한 대체품들은 종근당의 펜잘큐, 삼진제약의 개보린, 대용제약의 EGN6ACE 등 역시 시중에 많이 나와있는 해열 진통제입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타이레놀 품귀 현상. 지금의 모든 일들이 추후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과정으로서 우리 기억에 남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꿀맛 나는 하늘, 아삭한 하늘, 상큼하고 시원한 하늘. 어때요? 천안이 그려낸 하늘. 하늘 그린으로 작은 행복을 함께 나눠요. 하늘 그린.